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GM,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쏜, 자율주행차를 위해 고고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쏜을 잡는 GM이에요. 이것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마쏜을 잡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는데, 자동차 업계의 거인인 GM과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쏜을 잡습니다. GM사나 자율주행차 제조사인 크루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잡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것인데요. 자율주행차는 지금 전 세계가 합정 연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빅테크 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과 합정 연행도 하고 자동차 회사끼리 지금 합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 칩도 부족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던 삼성전자도 발을 맞춰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는 11일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완성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바이두 자동차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지리자동차는 지금 중국에서 제1자동차 업체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상하이 자동차와 상하이의 드지 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푸조로 알려진 프랑스 업체인 PSA 그룹 간 합병이 되어 스텔란티스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하게 되었죠. 기아에서는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러분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이 완전하게 발표가 된 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G까지도 세계 3위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이자 차량 생산 업체인 마그나와 손잡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 법인까지 지금 설립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릴게요. 이 와중에 GM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비지 등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루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날 제휴를 맺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속화한다라는 것입니다. GM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투자 규모는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에 투자로 혼다,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자회사 크루즈에 20억 달러, 2조 2,010억 원 이상의 신규 지분을 투자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번 투자로 크루즈의 평가액이 300억, 말하자면 한국 돈으로 33조 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 투자가 중요하냐? 이번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진 회사에 합류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크루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리고 및 엣지 컴퓨터 플랫폼인 애저를 활용해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력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을 시켜서 훨씬 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투자를 통해서 크루즈의 자율주행차 관련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고객 중심의 제품 혁신을 강화하고 애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 운송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로 크루즈의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죠. 크루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GM의 자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GM이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수를 한 업체입니다. 이후 일본의 소프트뱅크, 혼다 자동차가 이 회사에 총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6천억 원을 투자하며 크루즈의 가치는 이때 당시에 164억 달러, 16조 3천억 원으로 급상승했고 이번에 또 투자를 통해서 또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GM은 이 회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19년 1월 달에 암만 전 GM 총괄 사장을 크루즈 CEO로 임명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이를 통해서 2020년 1월 달에 무인 자율주행 전기 컨셉트카인 오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오리진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오리진은 특별히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가 없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 자율주행 전기차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탑승객이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에 도어에 부착되어 있는 스타트 라이더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좌석은 4명의 승객이 마주 알아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고, 시트 가운데 암렛을 올리면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M은 오리진을 빠르면 2020년, 22년 하반기부터 상용화할 시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4명이 앉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 암렛을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한 사람씩 더 앉아서 총 6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지난해 2020년 1월부터 22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디트로이트 햄트랭크 생산 공장을 전기 픽업트럭 무인 자율주행차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면 개조하는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가동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Altium 셀즈가 생산하고 있는 Altium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GM의 자율주행차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종가를 지금 올리게 된다는 거죠. 많이 팔리기 때문에. LG의 자회사이기도, GM의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LG가 기술력을 전파를 시키고 여기 주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입장으로서 굉장한 것이죠. 크루즈의 대만만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에 대해서 이번 협력으로 우리는 자율주행 공유 차량을 상용화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의 승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율주행차의 대세는 GM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소식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호조가 됐어요. GM의 마이크로소프트의 GM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에 대해서 GM의 주가가 장중 9%를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합종 연행이 굉장히 빨라져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시장은 더욱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G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자면 최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을 두 개가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는 그것을 큰 의미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